오랜만에 책을 구입했어요. 첫 번째로 구입한 책은 증언들이라는 책이에요. 마거리 네투드의 시녀 이야기라는 책 후속작인데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녀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했는데 어떤 내용일지 정말 궁금해요. 차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빨리 읽어보고 싶어요. 내용이 정말 궁금하네요. 책은 두께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구입한 책은 보라색 히비스커스라는 책이에요. 작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책이었는데 그때는 왠지 끌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올해 문득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입한 책은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다이애나님의 영상을 보고 알게 되어서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어느 독일인의 삶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과 연관지어서 읽어도 좋겠다 싶어 구입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선택한 굿즈는 시녀 이야기 커피잔 받침 세트입니다. 컵을 모으는 취미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 굿즈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짠!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바텀리스 포터필터를 구입했는데 오늘 도착했어요. 이 바텀리스 포터필터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이에요. 브레빌 800 시리즈 포터필터는 54mm인데 브레빌에서는 54mm의 바텀리스 포터필터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 바텀리스 포터필터는 어떤 분께서 기본 포터필터를 구입한 후 공업사에 가서 밑을 잘라 제작한 물건을 제가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너무 갖고 싶던 물건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갖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필터 바스켓을 끼워 볼게요.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요.
에스프레소를 직접 내려볼게요. 처음 내려보는 거라 되게 긴장됐어요. 채널링 현상이 심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에스프레소가 잘 내려져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